부엌에서 뭔가를 다급하게 찾고 있는 짱구와 복미선. 그때 복미선 뒤쪽으로 의문의 괴 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짱구가 기겁하며 뒤를 보라고 소리치는 순간 갑자기 나타난 괴기스러운 실루엣에 복미선은 놀란 표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 때는 불과 15분 전 집 앞으로 도착한 택배 상자를 보고 있는 복미선.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해산물이라며 상자를 뜯는데 꿈틀꿈틀거리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조심히 열어보는데 해산물의 정체는 바로 문어. 복미선은 문어가 아직도 힘이 팔팔하다며 당황하는데 그때 짱구 할아버지에게서 문어 잘 받았냐고 전화가 오고 그 사이 탈출을 해버리는 문어. 짱아는 기겁을 하고 도망가고 문어는 쫓아가지만 엄마와 짱구는 그런 줄도 모르고 태연히 전화를 합니다. 그러는 사이 거실까지 들어온 문어는 갈 길을 가는데 복미선과 짱구는 그제서야 문어가 탈출한 걸 알게 되고 뒤늦게 문어를 뒤쫓아보지만 문어의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부엌을 살펴보는데 엄마 뒤로 보이는 문어의 그림자. 그 모습을 본 짱구는 식겁하며 엄마에게 뒤를 보라고 하는데 사라지는가 싶더니 기괴한 모습으로 나타난 문어. 짱구와 복미선은 문어를 잡으려고 달려가 보지만 이번엔 벽장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몸집이 작은 짱구가 문어를 잡으려고 들어가는데 먹물 공격만 당하고 발목이 잡혀서 벽장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문어한테 온 몸이 포박당해 꼼짝없이 당하고 맙니다. 짱구가 다칠까봐 복미선이 용기를 내서 손으로 잡아보지만 복미선의 팔을 기괴하게 휘감고 있는 문어. 문어는 당황하는 복미선에게 먹물을 쏜 후 탈출하고 짱구를 가볍게 넘어간 뒤 본격적으로 짱아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흰둥이와 짱구가 도와주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그 후 흰둥이는 문어가 달라붙자 당황해서 밖으로 뛰쳐나가고 퇴근하던 아빠의 발냄새 공격으로 기절하는 흰둥이와 문어. 그날 저녁은 문어 요리를 먹으면서 해피엔딩인데요. 그 다음날은 살아있는 꽃게가 배달됐다고 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